자, 안녕하세요. 카노프스 하기입니다. 자, 하기로. 자, 워리오 스킬트리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워리오에 대해서 뭔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워리오는 탱커입니다. 탱커는 리딩을 아셔야 되고요. 인던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파티원들에게 브리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탱커를 할 거야 라기보다도 약간 스킬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인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우리 파티원에 대한 이런 지식들이 좀 같이 결합되어 있어야지 그래도 탱커로서 역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스킬트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업 스킬은 이거는 전부 다 최대치로 올려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일단 특성에 맞게끔 스킬을 배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세팅을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본인이 여부에 따라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특성은 일단 위에 거는 일단 공격형 틀이고요. 공격이라고 하면 일단 아이온을 비교하자면요, 검성, 검성과 TT를 좀 더 낼 수 있다. 일단 수호성이 대검을 들면 일단 방패를 들고 있을 때보다 약간 데미지를 좀 더 넣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약간 데미지를 더 넣을 수 있는 스킬트리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약간 탱커 개념인데, 도발 기능을 좀 더 원활하게 쓸 수 있고, 이제 방어, 실드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는 현재의 스킬트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 세 번째 줄로의 이빨은, 이거는 뭐 쓰지 마라 막 이러신 분들 되게 많은데, 이것도 약간 괜찮은 개념의 스킬트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장 같은 데 들어가면 뭐 대규모 한 50대 50 막 이런 식으로 전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 쓸 필요가 많아요. 왜? 뒤에서 백업용으로 쓰시기엔 정말 좋은 스킬트리입니다. 이걸로 던져서 멀리 도망가는 타겟팅만 바꿔서 던지고, 그 다음에 땡기고, 자, 속박하고 찍어버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킬을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룬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비지님 룬은 저 도대체 어떻게 찍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많이 문의 주셨어요. 룬이라는 거는 본인이 잘 찍으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일단 스킬을 세팅을 하시면요, 그 스킬을 아마 이동을 안 할 거다 생각하면 저는 이 스킬 그대로 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광풍의 실드는 포기했고요. 일단 요것도 방패 마스터리도 포기했고요. 자, 일단 여기 들판의 행보 87을 찍었어요. 87. 자, 이거 하나 더 찍을 수 있나? 하나 더 찍을 수 있네요. 자, 88을 갔고요. 들판의 강화는 일단 내가 돌격을 스킬을 세팅을 해져 있잖아요. 4% 확률로 분노 상태로 치명 20% 확률을 6초간 지속시킬 수 있고요. 자, 들판의 치명 버프 효과 4% 증가가 되고요. 요런 식으로 버프가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런 식으로 해서 룬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찍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거 사슬을, 고대 사슬을 쓰고 있죠. 이게 이동 범위가 2.45m가 늘어가 난대요. 자, 9% 확률로 적을 치유효과를 감소를 시키고, 자, 이거가 제가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찍었고요. 자, 이거 안 찍었고, 전쟁의 손도 안 찍었고요. 자, 이것도 찍었죠. 영업만 육체. 자, 영업만 육체 일반공의 데미지 2.5% 증가가 되고요. 선도의 토템 최대 체력 증가가 4.5% 상승이 한답니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요걸 찍었습니다. 자, 요거는 실드 효과 유지, 요거는 안 찍었고요. 자, 여기 돌격 강화 5% 상승. 자, 요거 찍었습니다. 자, 고대 혈통. 자, 고대 혈통은 이렇게 10씩 강화를 했어요. 데미지 힘 5% 증가. 자, 공포 저항. 이런 식으로 찍었고요. 조상의 영혼. 이것도 10씩 찍었어요, 일단. 일단 이게 모자라. 모자르기 때문에 10씩밖에 안 찍었어요. 요것도 경고.
경고안도 찍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킬을 찍었고요. 우리 또 궁금하신 게 가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들어오신 분 중에 워리오는 도발 기능이 도대체 어떤 건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솔직히 도발을 할 수 있는 기능은 고대 사슬밖에 없어요. 고대 사슬. 만약에 혹시 서브탱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탱커님들 고대 사슬을 쓰지 마세요. 서브탱이면 고대 사슬을 쓰지 말고요. 그냥 딜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만약에 혹시나 내가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 처형이랑 같이 찍고 일단 요 세팅에서 요거를 좀 이제 이거 대지의 힘과 광풍의 힘 뭐 이런 식으로 척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메인 탱이 뒤지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고대 사슬을 끼워야 돼요. 이게 되게 애매한데 메인 탱, 서브 탱 그리고 딜 탱으로 가면 일단 메인 탱과 서브 탱은 같은 트리를 타셔야 돼요. 같은 트리. 요거 무조건 고대 사슬은 끼고 들어오셔야 되고 요거 세팅에서 들어오시면 약간 버틸 수가 있어요. 이게 방어가 요거를 실드를 올리면 몇 번 버틸 수 있을까요? 일단 내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일반적으로 요거를 안 끼신 분들은 한 두 대면 뒤죠. 근데 이거를 끼면 한 네 방 정도 맞아도 네 방 맞으면 뒤죠. 한 거의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거 끼고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괜히 안 끼고 들어왔고 그냥 빨리 뒤지면 아, 나 서브탱인데 힐을 안 줘서 죽었어요. 이런 소리 헛소리죠. 요거는 끼고 들어 도발을 하고 실드 올리고 자 올리고 들어오면 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혹시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방송국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카노프스 학이었습니다.